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의 볼게임은 리프팅 히어로.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워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꼭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리프팅 히어로? 플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네요. 여자는 좀 무서우니까 남자로 하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해보죠. 연필을 들면? 근육이 일씩 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면 저도 몸짱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조금 커진 것 같아. 완전 말랐다가? 체급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저도... 이건 뭐야? 이 운동한 만큼을... 연필에서 나뭇가지로 바꿨어요. 우와, 하이스코어도 있네? 이걸 팔 때마다... 바뀌는구나. 오호, 게임 방법 확인. 그렇다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기구를 바꿔야겠어요. 연필보다는 나뭇가지지! 나뭇가지보다는 태블릿을 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거 살 수 있다. 구매가 가능한가? 이거 뭐야? 자동이라고? 좋다. 제가 누르지 않아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금방 몸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육을 빵빵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눌러주니까 좋네. 얼른 돈 벌어서 물병으로 바꿔야지. 물병! 농구공! 좋아! 농구공을 열심히! 이거 뭐 한 손으로만 하면 한쪽 팔 근육만 생기는 거 아니야? 이 병도 들 수 있네? 돈을 그럼 꽤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운동 기구를 아직은 농구공으로 합시다. 너무 쬐끔해지는 거 아니냐고? 너무 애소해지네. 출발이 너무 작네요. 하지만 금방 클 수 있어요. 캐릭터가 약간 루블록스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귀엽네. 로블에도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물병을 들고 운동 중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막 키워서 막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제목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스키니한 몸에서 풀 수 있으니까 운동을 시작해볼게요. 근육 2배! 좋다. 병을 들어주지. 확 커진다. 확실히 다르네요. 하이스코어까지 커져볼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기록도 세워가면서 전 작아져도 금방 커질 수 있어요. 아이스 버킷? 좋아. 이걸 들기 시작하면 좋겠지? 좋아. 이렇게 무거운 건 들면 들수록 근육이 더 많이 생긴다고요. 갑시다. 운동을! 여기는 뒤에 놀이동산인가? 가보자. 더 몸을 크게 키워주겠어. 키도 자라나고 근육도 붙지만. 뭐야, 이건 더블 핸드 양손으로. 좋다. 그래, 운동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엄청나네요. 속도도 빠르고 자동보다 이 양손이 더 뭔가 효율적인 것 같아요. 좀 더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근육도 뭔가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문제없다고? 좋아, 나무 판자도 열심히 들어주겠다. 이 정도 운동쯤이야. 운동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다시 의자로 바꿨더니 한 손만 나오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꽤 운동을 한 자리에서 열심히 하잖아. 이렇게 계속 키우기만 하는 건가? 다른 운동기구를 얻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멀었네. 카트로! 몸이 작아도 잘 들 수 있어요. 한 번만 들면 이렇게 커지는데? 좋아. 좀 더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쇼핑카트를 들면서 키도 커질 거라고? 가자! 더 크게! 좋아 좋아 좋아. 열심히 운동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군. 그래도 안 되네. 이 배틀은 뭐지? 저희 배틀 상대는 캐릭터 귀여워. 의자는 카트보다 한 두 단계 낮은 거였는데. 역시 운동을 하시려면 더 큰 운동 기구로 하셨어야죠. 쇼핑 카트로 대결을 하면 그래도 꽤 아니네. 많이 차이 난다. 안 되겠죠. 2, 1, 땡! 이건 보나마나 저의 승리입니다. 제가 이겼어요. 여자 이기고 이렇게 좋아할 것까지. 하지만 저의 단련 덕분이죠. 그렇다면 자전거를 와, 이
이제 엄청 커진다. 이 작아지는 장면을 오래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멋지게 운동을 하면 거인이 된다고요? 키가 크는 게 부럽네. 운동을 하면 키가 커진다고? 그래, 운동을 좀 열심히 해봅시다. 오, 좋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건가? 돈으로 안 바꾸면? 아, 근데 또 기구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오, 양손으로! 그렇지. 양손으로 운동하는 게 최고라고? 오, 이 자전거쯤은. 오, 자전거도 작아졌어. 몸이 하도 커져서. 귀여워. 오, 한 번만 들어도 엄청 커지니까. 오,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 양손으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죠. 돈도 벌고요. 힘도 세지고요. 좋습니다. 오, 좋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작은 몸이 아니라고 탈출했어요. 가보자. 어, 양손 끝나니까 심심해 보여. 한쪽만 막 커지는 거 아니야, 주먹이? 가보자. 아이쿠. 작아져도 이렇게 한 번만 들면 금방 근육이 생긴답니다. 좋아. 키도 후국 크고.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궁금한데. 어, 이 자동 안 해도 돼. 이 정도는 내가 누를 수 있어. 저는 손가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눌러서 돈을 먹을 거라고? 오, 책상은 더 커다란 근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 양손으로! 어이, 재밌어. 어, 위쪽으로 커질수록 좀 덜 자라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가보자. 침대로 하이스코어를 마구 깨주겠어. 기록을 깨주는 거야. 오, 저거. 다음 운동은 뭘로 해볼까요? 하는 거야. 오, 대결이다. 양손으로 대결하나? 양손으로 눌렀을 때? 아니네. 어, 대결은 이렇게 큰 물건을 들면 더 근육이 많이 생긴답니다. 오, 17초 남았어. 이번에는 오, 상대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군요. 하지만 제 상대는 되지 않네요. 제가 이길 겁니다. 침대 정도는 들어줘야죠. 오, 그래도 체급이 비슷해 보여. 하지만 저의 승리입니다. 예! 이겼다! 좋아,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리프팅 히어로 게임을 해봤어요.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